친구들 안녕, 미라쌤이에요. 자, 이번 시간은 짜잔, 표창을 가지고 왔는데 끄적끄적 닌자 표창을 가지고 왔어요. 멋지죠? 자, 이전에 봤던 표창과 다른 점이라면 뾰족뾰족하고 더 날렵하다는 느낌이 드네요. 자, 한번 좀 만들어 보기로 해요. 색종이는 4장이 필요한데 일반 색종이의 4분의 1 크기 4장인데 2장 2장 색깔 제가 이 색깔로 한번 적어보기로 해요. 자, 잘봐요. 가운데 선에 맞춰서 삼각형을 적어줍니다. 그리고 펴고요. 안쪽으로 접어줄 건데 삼각형으로 적어주고 보통의 경우는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잡는데 그게 아니고 반대쪽으로 해서 삼각형을 잡을 겁니다. 이렇게 이 끝부분을 잘해줘야지 인자가 예뻐요. 또 반대쪽으로 반대쪽 삼각형 아주 쉬워요. 이걸 네 장만 잡으면 돼요. 다 잡으셨나요? 다음에 가운데로 잡아주세요. 그리고 또 가운데로 한 번 더 잡아요. 이러면 끝! 이게 네 장 밑에요. 핑크색 두 장, 파란색 두 장. 네. 선생님은 미리 적어놨어요. 네, 그럼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? 적지 않았는데? 그러면 동영상을 스톱 시켜놓고 네 장 적은 다음에 다시 플레이 하면 되겠죠? 자, 여기서 우리가 한번 이제 합체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. 합체하는 방법도 간단해요. 이 직각이 되는 부분과 아래로 내려가는 이 부분 있죠? 네, 아래로 내려가는 부분은 안쪽으로 들어가게 할 거예요. 여기도 마찬가지예요. 직각이 밖으로 가고 안쪽이 그리고 나서 두 개를 이런 식으로 감싸 안으듯이 안쪽을 넣어줘요. 그래서 이렇게 넣었죠? 그 다음에 이렇게 다시 하고 직각 2로 갔죠. 그 다음에 핑크색도 이렇게 반대로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. 반대로 직각이 안으로 들어오면 안 되겠죠. 그죠? 이렇게 직각이 바깥쪽 그 다음에 파란색도 직각이 밖으로 그리고 이제 이거는 어디로 들어가야 되겠어? 여기 들어가야 되겠죠? 이쪽으로 넣은 다음 서서히 안쪽으로 좁혀줍니다. 짜잔. 이게 좀 덜 들어갔네요. 이래요. 그래서 서로 밀어주면 닌자 완성 됐습니다. 그죠? 닌자 표창. 간단하면서도 예쁘죠? 뿅. 자.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만들기와 정의적기로 다시 만나기로 해요. 우리 친구들 안녕. 좋아하기, 구독하기 꼭 누르는 거 잊지 말아요. 안녕.